만약에 내가 이제 이혼을 할 수 있는데 부부의 경우 이혼 시 각 배우자의 코인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 이혼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재산조회는 우리 부회장님 말씀하신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부부의 결혼이나 이혼 그로 인한 뭐 재산 분할은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민법에서 다 규율하는 사항이고요. 추천하시는 용어가 있으신가요? 실제로 이제 이런 새로운 현상, 특히 이제 사실 우리가 뭐 100%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 사회를 얼마나 변할지 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가능성상으로는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투자 금액이 커지고 많은 변화들이 그래서 촉발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정확한 대상을 부르는 명칭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경쟁력이나 용어에서도 그런 걸 안 갖추고 리딩한다는 건 사실 맞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게 가상자산이나 디지털 자산이나 암호자산을 부를 때도 이미 그거는 우리가 자산의 성격을 붙인 용어인 거예요. 근데 자산이기 전에 뭔가 그 자체에 부르는 말도 사실 필요한 거예요. 그게 결국엔 토큰이라는 말을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우리 특검법이나 가상자산이 뭐냐면은 경제적 가치를 전자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전자적 정표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이제 그 정표가 이 원래 부르는 말인 거죠. 뭐 정표를 할 건가 토큰을 할 건가 좀 고민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토큰이 뭔지도 사실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게 자산의 성격이 됐을 때 그러면 가상자산이다. 근데 토큰 중에는 자산이 아닌 토큰도 사실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의 신분, 신원 확인 증명할 수 있는 토큰은 토큰이지만 자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밑단의 원래 명칭을 계속 알고 가는 건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산의 성격을 부를 때도 저도 부회장님 말씀하신처럼 가상자산은 좀 뉘앙스가 되게 부정적이고 배척적이에요. 근데 있는 그대로 한다면 기술을 고려하면은 크립토 자산은 훨씬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디지털 미국에서 주로 많이 쓰는 디지털 자산은 이제 그런 것 떠나서 약간 디지털라이제이션의 방향성을 하고 하는데 뭐 그건 선택의 문제긴 합니다만은 그 기술 자체를 나타나는 것은 저는 암호자산이 좀 더 크립토 에셋이 좀 더 의미를 다 나타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상자산을 대체할 용어에 대해서 네. 저희 제 쪽에는 아직 질문을 안 드려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사실 디지털 자산을 추천을 하는 입장이어서 지금 박정혁 변호사님과 크립토 에셋과 디지털 에셋 중에 과연 무엇이 더 좀 이렇게 실효적으로 맞는가 어떻게 보면 그건 그냥 그 시각과 그 방향성의 차이일 네. 뿐인데요. 사실 가상의 자산이라는 용어 자체에 어떤 좀 한계가 있다라는 점은 저희 뭐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아직 이제 우리는 어떤 유형의 자산이 등장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디지털 자산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근거 기술이 무엇인지는 이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이 자산을 정하는 용어 자체는 좀 기술 중립적인 부분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가 좀 앞으로의 확장성, 방향성을 봤을 때는 좀 타당하지 않은가라는 게 별도의 또 각자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좀 아까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법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만 모두가 다 안 된다고 알고 있는 그런 그림자 규제 관련한 것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거래소당 1은행으로만 해야 한다. 이 내용도 사실은 법적으로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알고 거래소들이 이렇게 신청을 하고 이제 기다렸다가 승인이 나면은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또 141은행이 우리나라만 그런 것인지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질문 주신 거는 사실은 이제 모두가 자금 세탁 방지 목적에서 나오는 규제들이죠. 그게 아까 이야기 나온 것처럼 페데프라고 부르는데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 거기서 준 가이던스에서 이제 이런 특검법의 가상자산 내용이 보완이 되고 그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는 은행의 실명 확인 계좌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가상자산의 추적 거래 내역 이런 거를 다 해서 이상 거래가 있으면 탐지하자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걸 가장 좀 더 안전하고 보수적인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뭐 은행도 하나를 전하고 아무 쉽게 못 내주고 약간 이래 되죠. 근데 그런 그 강론들이 법에서 그러면 그렇게 다 제한해라라는 건 사실 없고요. 이제 그런 자금 세탁 방지라는 그런 정책적 목적을 위해서 하다 보니 계속 그 한계 거래소는 한계 은행만 하고 은행도
법에 금지는 없지만은 거의 잘 안 내주고 내주는 과정이 너무너무 진짜 멀리 천리길 말린 느낌이죠. 그리고 또 그걸 바꾸는 은행을 바꾸는 것도 네, 쉽지 않은. 그러니까 그런데 뭐 충분히 정책적인 목적을 이해는 할 수는 있지만은 이게 결국에는 또 다른 그에 따른 약간 부정적인 결과가 좀 있을 수가 있죠. 좀 더 핵심적인 어떤 기술을 가지고 모델을 가지고 뭐 그릇을 하겠다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진입장벽이 너무 커져 버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하기도 되게 힘든 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아 나는 또 다른 좀 더 편리하고 좋은 서비스, 값싼 서비스를 원하는데 이제 그런 여지들을 이제 좀 잘려가는 게 정책의 어떤 네거티브한 부분인데 그런 것들은 좀 더 명쾌하게 좀 이렇게 아예 진짜 우려하는 거는 정책적으로 금지하더라도 안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완화해 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페데프의 회원국이 꽤 많습니다. 웬만한 문명국가들은 다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자금세탁 방지의 규제는 나라마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시산하의 어떤 산하기구가 이거를 독점을 하는 게 아니고 미국에는 핀센이라든지 여러 기구들이 있죠. 그때그때 업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많이 관여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영국은 관여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라마다 그건 달라서 우리처럼 이렇게 실명한 계좌라는 방식으로 일사일란한 거는 다른 나라에서는 사례가 거의 없는 거고 우리 자체가 결국 어느 정도 좀 시장의 어떤 수요를 맞춰서 합리적으로 좀 해결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는 좀 그 저희 시청자분들이 투자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걸 여쭤보려고 하는데 사실 저는 미혼이라서 이 부분이 궁금하지 않은 부분인데 좀 기혼자분들은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럴 생각을 하고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기혼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그런 생각하지 않지만 모두의 사실은 관심사일 것 같기는 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이혼을 할 수 있는데 부부의 경우 이혼 시 각 배우자의 코인 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 이혼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지만 사망자의 재산 조회가 가능한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궁금한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뭐 이혼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재산 조회는 우리 부회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부부의 결혼이나 이혼 그로 인한 뭐 재산 분할은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민법에서 다 규율하고 상황인데요. 민법에서는 이제 이혼을 했을 때 재산 분할을 한다 할 때 그 재산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따로 규정을 두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제 이런 가상자산이든 아니면 암호자산이든 이런 게 나오기 전에는 뭐 재산의 종류에 대해서 별로 논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재산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종류의 재산이 하는데 냉정히 따지면 그 재산이 과연 암호자산도 포함하는 거냐는 따질 수 있는데 자본시장법에서는 그게 다 지금 따져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술자산이 아니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법상은 뭐 그런 정의 기준도 없고 하니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건 확실하고 그렇다면은 그 대상으로 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피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다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집행의 차원으로 되면은 우리 민사법에는 개인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는 권리 의무편이 있고 그게 강제적으로 이행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임의로 이행 안 하면 경제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게 문명국가의 법체계거든요. 그런데 강제 집행을 하기에는 뭐 어떤 뭐 이혼 재산 분할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주고받기로 한 것이든 이게 좀 어렵다는 점은 사실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합의하시는 게. 최대한 결혼 생활을 화목하게 유지하시고 이런 일이 없는 게 베스트지만 혹여나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참고되기 위해서 좀 더 한마디 덧붙여드리면 사실 A가 자기 지갑에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주기로 했다 아니면 무슨 대가로 주기로 했는데 안 준다 그러면은 다른 기존의 다른 자산들은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해서 이기면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사실 그런 능력이 아니잖아요. 근데 다만 그 자산이 만약에 거래소에 계좌에 있으면은 거래소에 대한 청구권을 이 사람이 압류해서 집행하는 이른바 거래소 협조 때문에 사실 가능한 거지 안 그러면 역시 그 자체로는 좀 힘든 그런 구조이죠. 혹시 그러지 않는 게 베스트지만 그럴 일이 있으시다면 지갑을 옮겨놓으시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웃고 넘어가자고 한 얘기고요. 사망자 재산 조회 측면에서는 좀 어떨까요? 그 이제 보통 사망자가 있을 때 이제 사망 시에는 통상 이제 행안부의 사망자 재산조회 시스템으로 보통 이제 그 서비스에서 재산조회를 하시거든요. 또 금융자산 같은 경우는 특히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저희 가상자산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디지털 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디지털 자산의 경우에는 그 조회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게 조금 지금 현재로서는 좀 한계겠죠. 사실 이혼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건강한 부부 관계가 있을 때 어떠한 거래소를 이용하고 계신지와 어떤 종목에 투자하고 계신지를 잘 알아두시라 서로서로 예 그런 정보를 충분히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상속의 경우는 또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족분들이 돌아가신 분의 그 자산을 이것도 그 굉장히 보편적인 투자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속을 당연히 저희가 지원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 이제 그 국가적인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진 않지만 저희 닥사 회원사 같은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사망자 계좌 조회를 요청을 하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좀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몇 가지 확인 절차를 통해서 계좌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고 또 상속 자산을 이전하는 것도 좀 저희가 좀 열심히 지원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안을 좀 만들어 놓고 있고요. 이제 피상속인께서 이제 닥사 회원사 계정을 이용하셨다라고 하면 자산 상속을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겠죠. 근데 이 경우에도 어느 거래소인지 정확히 모르시면은 이제 5사에 다 이제 좀 신고를 하셔야 되고 그런 뭐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해외 거래소다. 그러면은 사실 저희들이 직접 이제 내국인 고객분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지금 그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거래소에서 같은 서비스를 기대하시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용자 수가 아까 박종욱 변호사님 말씀처럼 700만에 이른다고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이제 더 이상 마이너한 투자 자산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죠. 그러니까 다른 금융 자산들처럼 좀 시스템적으로 조회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게 다 문제가 되는 이유가 아직 가상 자산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보면 불명확하기 때문이다라고 여겨지는데 이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좀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행정 규제적 관점에서 지금 우리 뭐 이미 나와 있는 법이나 앞으로 예정된 법에서 규제 목적 차원에서 가상 자산을 어떻게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재산 분할이나 상속 재산도 나가서 거래의 대상이 될 때 민사적으로 이거를 어떤 권리라고 볼 수 있는지 집행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더 나아가서 다양한 토큰이 이제 나올 겁니다. 뭐 최근에는 토큰화를 하면 또 부동산의 권리가 토큰화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럴 때 토큰의 지위를 이제 하는 게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한데 두 가지 방향의 명확화가 다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지금은 규제적인 측면이 워낙 급하고 하니까 이제 그것만 논의되는데 이제 이게 민사법 측면에서의 법적 지위도 되게 이미 국제적으로는 많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국제사법통일위원회라는 유니드로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미 앞으로 당신의 나라에서 이런 민사법을 개정을 할 때는 이러이러한 원칙을 고려해라. 강제력은 없어요. 거기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일부 국가들은 민사법도 약간 개정하거나 작은 나라지만 리텐슈타인이라는 유럽의 소국은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이 다 같이 되어야만 우리 이용자 입장에서, 거래자 입장에서 안정된, 명확한 그 법적위를 가지는 셈입니다. 비트코인이 세상에 처음 등장한 게 2008년 10월인데요. 그때부터 한 15년? 16년 차 접어들고 있는데 이제 현재까지도 이게 출연을 하긴 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법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끝나기 전에 수요 공급이 막 생성되고 시장이 형성되는 게 먼저 되어버린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도 아까 박종욱 변호사님 말씀처럼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는 아직 종결된 것은 없어요. 계속 이어지고 있고 전반적인 동향을 보면 재산적 가치는 인정이 된다라는 거는 뭐 다들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보고 다만 소유의 형태, 지배권, 경제적 통제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게 그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성이 고도화된 분야일수록 또 시장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시장일수록 입법이 사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측면이 잘 드러나는 부분인 거죠. 근데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는 사실 굉장히 시급하고 이게 종결되어야만 해소되는 여러 이슈들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디지털 자산이 압류의 대상인가, 점유 이전의 대상이 되는가 이런 것들이 다 그와 연관된 논의고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 이 자산 자체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학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다각적인 연구가 좀 다수 이루어져서 좀 실효적인 정의가 빨리 내려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쪽 관련 시제를 거의 지금 2년 정도 동안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알지만 아직도 여전히 많은 분들은 이쪽 시장이 너무 투기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만 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블록체인이나 가상자산이 본질적으로 어떠한 가치와 효용을 주는지 이런 부분을 좀 일반인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 이쪽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도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많은 자본주의 사회의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산이 뭘까요? 부동산? 우리나라의 부적인 또 주식. 주식이죠.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도 사실은 이제 부동산 실물 거래가 아니라 부동산 펀드라든지 다양한 투자 구조를 위해서 간접 투자가 많이 있지만 사실은 주식은 그 자체가 우리가 처음부터 실물을 전제로 하지 않는 거잖아요. 기업 활동이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수익을 내가 나눠 갖는 개념이잖아요. 굉장히 제도적인 거거든요. 부동산처럼 터치업을 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말은 주식이 제가 볼 때는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혁신적인 도구였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유럽의 제국주의 시대에 동인도 회사로부터 시작된 건데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근데 그게 처음에는 수익도 많이 줬지만 투기와 또는 사기의 어떤 온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영국이 법을 통해서 금지를 했어요. 앞으로 주식에서 하지 마. 이건 너무 사고가 많아. 그러고 나서 1861년도에 다시 아 이거는 시대의 큰 대세야. 이거는 해야 돼. 기업 활동을 하고 필요한 그거라고 해서 아예 그래서 제일 먼저 만든 게 The Company Sector가 세계 최초로 주식회사법을 만든 거죠. 그런데 그랬던 주식회사가 지금은 우리 모두가 결국 주식회사의 일원이 되려고 하고 수주가 되려고 하고 고용이 되려고 하려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산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됐는데 그게 주식이라는 어떤 도구 개념 형식이 완전히 경제의 핵심이 되어버렸죠.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블록체인이나 가상자산의 핵심은 사실은 기록 방식의 혁신이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개인이 아무리 신뢰받는 큰 기구라 국가라 하더라도 항상 위조의 가능성, 왜곡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이 모든 기록을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 방식에 의해서 한번 기록되면 누구든지 쉽게 변조하지 못했다는 기록 이 방식은 모든 영역에 다 가능한 거죠. 그런데 지금 나온 거는 그 기술 중에서 우리가 가상자산이라고 부르는 이더리움 같은 건데 그 플랫폼에서 그 자체를 이전하고 하는 것들을 발행하고 일어난 것을 기록해서 그것만 하더라도 믿을 수 있다. 제3자의 어떤 개입 없이 그거가 사람들한테 주는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형성되는데 거기서 거쳤으면 좋은데 막 투자와 사기가 하니까 이거를 이제 약간 금지의 대상 너무 강한 규제의 대상인데 사실은 그게 거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생활에 많이 더 들어올 거라고 예상되는 게 대표적인 게 자산의 토큰화죠. 기존자산이 토큰화된다는 말은 결국은 기록 방식이 자산의 존재 방식과 거래 방식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결과가 되면은 마치 주식회사가 확산돼서 자본주의 경제를 이끈 것처럼 이게 많은 자산을 거래하는 플랫폼이 앞으로 블록체인 플랫폼이 되겠죠. 그럼 그런 이제 앞으로의 과정을 남겨놓고 그게 저는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의 핵심적인 가치라고. 그렇게 되면은 쉽고 값싸고 빠르게 국경 없이 거래할 수 있는 게 아주 남아있는 밸류라고 봐요. 네. 그 밸류를 인정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겸허하게 더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이 현상을 보고 그에 맞는 제도와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조금씩 이런 것들이 갖춰져 가고 있는 모양새긴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향후 닥사는 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이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라고 할까요? 사실 닥사의 노력도 있지만 사실 이 법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영리법인인 사업자분들이 모여서 스스로를 규제하는 자유규제안을 만들어 왔다는 게 사실 그 자체가 건강한 시장, 앞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시장에 대한 우리 국내 사업자들의 의지 그걸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근본의 취지를 잊지 않고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앞으로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그 군장병과 고령자를 위한 교육 뭐 이런 프로그램도 실시를 하셨다고. 예, 맞습니다. 네.
사실 저희 닥사가 하는 여러 가지 그 기능과 역할 중에 사업자,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분들 전체를 위한 어떤 세미나나 교육이나 어떤 그 정보의 교류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이용자분들을 위한 교육이나 세미나들도 굉장히 저희가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좀 많이 이슈가 최근에 됐던 것들이 좀 모아져서 지난번 이제 금융감독원과 함께 가상자산 그 사기 사례 7선이라는 그 핸드북을 발간을 해서요. 전국의 이제 노인복지관에 전국에 좀 배포를 해드렸어요. 그 핸드북은 어떤 좀 기술적이거나 어려운 내용이라기보다는 사례를 잘 풀어서 누구든지 보시고 좀 쉽게 이런 건 조금 의심해봐야겠구나라는 거를 좀 인지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좀 풀어서 좀 접근성 좋게 좀 설명을 드린 자료라서 그거를 좀 배포를 드렸고 또 그거를 가지고 이제 7선을 쭉 봤을 때 가장 좀 위험도가 높고 요즘에 굉장히 횡행하는 것이 로맨스 스캠입니다. 예, 이게 굉장히 좀 특히 은퇴 후 자산을 가지신 분들 굉장히 타겟이 되고 있어서 매우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자산의 특징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고 악용하는 범죄로부터 이용자분들이 또 잘 보호되는 것이 또 하나의 저희 또 추진해야 될 목표이기 때문에 군장병분들을 대상으로도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많은 좀 교육을 실시를 했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확장을 해나갈 계획이에요. 특히 저희가 정보 접근성이 조금 제한되셨다고 볼 수 있는 그 연로하신 취약계층이나 또 군장병분들 같은 경우를 좀 저희가 집중해서 좀 커스터마이징한 교육을 준비한 이유가 최근에 이제 군장병분들 같은 경우에 휴대폰이 이제 보급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개인 휴대폰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시간대가 좀 일과가 끝난 후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면 이제 주식장도 마감한 때고 하니까 또 이제 디지털 자산에 굉장히 익숙하시거든요. 그 그렇죠. 연령대를 구성하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익숙한 투자 자산으로 이제 저희 그 디지털 자산 많이 이제 투자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듣고 이분들이 만약에 그런 사기 사례에 노출이 된다면 그거는 정말 전투 의지를 감소시키는 일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저희 국가 방어 기제가 손상되는 거에 이를 수 있는 중요한 일이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무엇을 경계하셔야 되는지 어떤 투자가 안전한 투자인지 무엇을 보 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여러 가지 타겟팅하는 교육을 많이 준비해왔고 올해도 몇 가지 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분 모시고 뭔가 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뿐만 아니라 그냥 가상자산 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얘기를 들어본 것 같은데 끝으로 두 분께 혹시 마무리 인사 부탁드려도 될까요? 변호사님부터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많이 바뀌어갈 것 같고요. 아까 김재진 부회장님이 비트코인이 출범할 때를 이야기했는데 15년이 됐잖아요. 15주년이 됐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5년 전만 해도 오늘 같은 변화를 전혀 예측을 못했죠. 그러니까 그 말은 앞으로 5년 후는 우리가 지금 의문스러워하는 일이 다 이미 해결됐고 새로운 어떤 지평이 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시각을 계속 좀 깔고 갔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이해도를 높여 국가적인 수준에서 시민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해들을 높여야만 이 현상을 우리가 좀 뒤에서 끌려가지 않고 앞서서 리드할 수 있는 건 이해력이 저는 제일 크다고 출발점을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미디어에서 이해력을 키우고 논의의 수준을 좀 깊게 하면 좋은 제도를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분발하겠습니다. 부회장님도 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스스로의 다짐이랄까요. 저희 닥사 그리고 이번에 신설된 저희 보호재단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정말 그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활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했고요. 저희 디지털 자산 시장이 이제 안정적인 시장, 신뢰할 수 있는 시장 말씀하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시장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닥사의 김재진 부회장님, 그리고 태평양의 박종백 변호사님, 그리고 블록미디어의 서미희 기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한국이 더 탄탄한 관련 법 체계를 갖추고 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그날까지 저희는 더 좋은 콘텐츠로 계속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